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율법을 폐기하려고 한다, 모세를 배신한 배반자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이를 심각하게 인지한 야고보 사도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요, 나시린 서원이 끝나가는 네 사람의 성도와 함께 나시린 정결 예식의 마지막을 함께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권면을 겸허히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나시린 서원 끝나는 정결 예식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나시린의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소 신앙의 기조, 기계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할 만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행동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꺾고 세상과 유대인과 타협하고 협상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로 그들을 상대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나시린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라요. 27절, 28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여러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인 바울이요, 나시린 정결 예식 결례, purification rites를 마치고 나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요, 바울을 둘러싸더니 그의 두 손을 결박하고는 성전 밖으로 마치 짐승 끌고 가듯이 질질질질 끌고 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은요, 오순절 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추석 명절과 같은 유대인 최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에는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점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우연히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유대교 열혈 신봉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할 때에도 그를 늘 괴롭히고 위협하고 그를 협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우연히 이들도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에 대한 거짓 혐의, 거짓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일단의 무리들에게 바울을 포박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야, 저 사람 모세를 배신한 배반자야. 율법 아무 소용없대. 율법을 다 버려야 된대.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군.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인데 그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배반자다, 율법 폐기론자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뜰에 들어갔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웠던 거예요. 우리 잠깐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들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사각을 이루고 있고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입니다. 저 공간에는 누구나 다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이 가능한 장소고요. 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안에 조그맣게 구별된 장소가 있죠. 여러분 저곳을 지성소를 가리키는 구별해놓은 장소로 따로 이방인의 뜰이 아닌 이스라엘의 뜰, 성전 안뜰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뜰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곳, 홀리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정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만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뜰을, 성전 안쪽의 뜰을 이방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다. 그래서 그 이방인뿐 아니라 그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들어간 유대인들조차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곳이 바로 저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고는 이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도 같이 목격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라비모라고 하는데요. 자, 29절 말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여러분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바울이 같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드로비모는 헬라인인데요. 왜 바울이 드로비모랑 같이 있었을까? 아마 이 에베소에 있었던 드로비모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도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왔다가 바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장면을 목도한 에베소 유대인들이요, 저거 봐라, 헬라인 이방인 드로비모랑 같이 있네, 저 사람 성전 안 뜰에 들어갔다 나왔어, 저건 쳐 죽여야 돼, 이렇게 거짓 모함, 새빨간 거짓 누명을 그에게 씌웠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마음대로 사람에게 사형을 하거나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이방 나라들과 유화 정책을 썼는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해 줬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신봉하는 성전 안뜰에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들어가면 로마 당국의 허가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악용하려고 했던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드라비모를 보고 이 사람들 성전 안뜰에 들어왔다 왔다라고 그렇게 억울한 거짓 새빨간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드라비모가 이스라엘의 안뜰에 들어갔다 왔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는 있지도 않은 거짓 누명을 두 가지나 씌워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억울한 누명, 새빨간 거짓말로 그를 음해하고 그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 우리로 묵상하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왜 성경에 기록해 우리로 읽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은 태생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거부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선 명절을 연휴를 보내게 되실 텐데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은 물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도 여럿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몇몇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완고한 남편 때문에 너무 고집스러우신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 특별히 이 명절 기간은 오랜만에 부모, 일가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해서 이유 없는 핍박과 적대감을 보일 때 이 마음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목사인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측은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이라는 내용인데 전국에 한 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들의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봤답니다. 결과는요,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과거 2017년까지는요 그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다수였던 반면에 2017년도에 역전한 이후로는 점점 무종교, 탈종교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불교가 16.3%로 1위, 개신교가 15%로 그 뒤로 카톨릭이 5.1%로 조사됐는데요. 자, 여러분 개신교인,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1200만에 이른다. 그때 한국 인구가 4천만을 조금 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닌다, 넷 중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요. 현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5%, 그러니까 10분 중 한두 분만 교회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본인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대로 갔을 때 10년 뒤 우리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이 그래프 기울기만을 단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 한국에는요 약 한 10% 내외의 기독교인이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10분 중 한 분 정도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점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점점 탈종교화,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는 뭘까요? 점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유 모를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예수를 믿으면서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불이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잘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의 날, 이웃에게 길을 묻다라는 그런 세미나를 열고 불교인, 타 종교인, 예수를 안 믿는 분, 예수를 믿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탈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왜 교회를 이렇게 적대시하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느냐 물어서 여러 가지 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몇몇 대답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본 기독교인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남을 훈계하기를 좋아합니다. 듣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격성과 폐쇄성이 강합니다.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단군상과 불상에 붉은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불신 지역을 새겨넣는 게 과연 기독교 선교 활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눈에 비친 교회는 다단계 업체와 비슷하더군요. 단합 잘 되고 정신적 결속 확실하고 목적 분명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일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타종교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이면서 이분들이 싫어할 만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먼저는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측은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세상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을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태생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을까? 이 사실을 먼저 마음속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까닭은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희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태생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기 에베소 그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거짓 모함하고 위해를 가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태생적으로 우리를 싫어하고 모함하고 못된 말을, 상처주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맞서 싸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문의 바울에게 세력이 없었습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바울 곁에는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에베소 유대인들에 맞서서 같이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맞서 싸웠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누가 때리면 맞서 싸워야 돼.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이슬람의 시아파가 순이파와 목숨을 건 전쟁을 수백 년간 이어오듯이 우리도 세상과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극단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로비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을 동반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잠깐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해 두었죠. 그런데 어느 날 행정사무실에 내려갔더니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목사님 경찰 가서 조사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머리 탈라고 처음 경찰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 받아봤습니다. 이유인즉슨 놀이방을 만들고 준공 허가인가, 뭐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걸 받지 않았다고 이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교회를 고발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고.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여기 주변에 보면 다 그런 잣대로 따지면 다 신고 대상이고 다 벌금 물려야 되는데 유독 교회라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가서 경찰서 가서 한 시간 동안 조사받고 지장도 찍어보고 이렇게 인주해갖고 이렇게 지장 다 찍으라고 다섯 손가락. 그분이 서류가 모자르다고 담당했던 형사분이요, 뭔가 좀 서류가 부족하다고 이번엔 출석할 필요 없이 교회로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교회 여기 밑에 로뎀나무에서 잠깐 만나서 부족한 부분들 조사하고 가실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맞죠? 끝난 거 맞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주섬주섬 사무실에 있는 선물 세트, 차 이런 것들 손에 들려줬습니다. 뇌물 먹인 거 아닙니다. 다 끝난 거기 때문에. 행여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실까 봐 교회가 세상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원리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까 봐 저 나름대로서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꾹꾹 눌러내리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할 경우가 있어요. 왜?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유, 너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니? 그냥 여기 앞에 절하면 되지. 뭐 그거 제사 하나 못 드린다고, 음식 못 한다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지혜로운 태도는요, 나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마치 순교자처럼. 여러분, 매주일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시더니 왜 꼭 그럴 때만 그런 순교자의 모습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신 우리 선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에게 절을 하고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 여러분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모습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공격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맞상대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언어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단순한 쉼, 휴식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일가 친지들 속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의 계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0절, 31절입니다.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자,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 그리고 성전 안뜰,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붙잡아 끌고 나가게 되죠. 그때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치는 소리, 어떤 폭행 소리가 요란했던지요. 여기 31절에 쓰인 요란하다라는 이 단어가 쉰케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홍수로 강이 범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홍수로 물이 넘쳐나듯이 유대인의 일단의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발로 차고 수목으로 때리고 흉기로 그렇게 그를 두드려 패는 소동이 요란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아까 봤던 예루살렘 성전 그림을 조감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 저 빨간 박스가 쳐진 곳이요, 로마군의 주둔지,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저 로마군의 요새가 성전 안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르르 어떤 사람을 잡아 끌고 나가더니 우와, 사람을 때 바울을 때리는 소리를 그 즉시도 로마 군대가 눈치채게 된 거예요.
천부장에게까지 이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요, 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를 이끌고 그 현장에 즉각 출동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잘못된 것이면 분명하기에 일단은 그 무리로부터 그 죄인을 떼어내서 그 두 손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소리 저 소리로 떠드는데 도저히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부하들에게 그를 안토니오에서로 끌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38절에 따르면은요, 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을 연행해 갔을까?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을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 그래서 4천명의 유대인들과 광야로 도망친 이집트인으로 오인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을 포악한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안토니오 요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쫓아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로마 군인인데도 우리 성전 안뜰에 들어간 죄인은 우리가 죽일 수 있게 했는데 아 당신 왜 이 사람을 끌고 갑니까? 우리가 직접 죽일 수 있게 놔두세요. 이 군인들이 말리니까 그 위를 넘어서 막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져가면서 바울에게 심한 폭행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 폭행을 견디다 못한 바울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두 손은 결박당한 채 그 쓰러진 바울을 이 로마 군이 들쳐 메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35절입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죠.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국사범 정치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은 뭐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다 내던져서 복음에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세 차례 이르는 전도 여행 동안 얼마나 추워 배고픔에 시달렸습니까? 배로 이동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찻잇을 맞아가면서 노숙을 해야 했고 그 딱딱하고 마른 빵을 먹어가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고요. 그 추워 배고픔을 잊어가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까지 주의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이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병약한 환경에서 강도와 풍랑의 위험으로 죽음의 위험을 넘긴 것도 수차례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힌 것도 수차례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해야 마땅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바로 떠오를 걸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와 평안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맨날 매맞고 또 매맞아서 끌려가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어떻게 교회 다니라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제가 봐도. 아니 교회 나가면 잘 된다고, 교회 나가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린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좀 교회를 오지. 이 교회 나오는데 이게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또 매맞고 또 로마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좀 배워볼까 하다가 이게 좀 복잡하고 제 머리가 바둑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바둑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검은 돌, 하얀 돌 편을 나눠서 상대편의 돌을 이렇게 둘러싸면 먹는 걸로.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지어서 그 상대편 돌 하나 두 개 따먹으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졌대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저는 초급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둑을 잘 두는 고수분들은요 돌 하나를 놓을 때
그 돌 한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다섯 수, 열 수, 스무 수, 삼십 수 앞을 내다보고 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국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열심히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세돌 구단은 자꾸 저쪽에다 뭘 둬요. 저는 그걸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바둑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바둑 초급자인 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아니 왜 나를 이러시느냐고, 아니 왜 나 복 안 주시냐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우리 인생 위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바둑으로 치면 몇 단이실까요? 아마 100단, 1000단도 넘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펼쳐놓으시고 언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한지를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심령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겨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동원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다면 바울의 생명은 곧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로마를 향한 그의 꿈은 금방 끝났을지 몰라요. 여러분,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눈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붙들리지 않았다면 바울의 두 손에 로마 군인이 채워준 그 두 쇠사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의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 수백 명이 그를 호위합니다. 그를 보호해요. 왜? 유대인들의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울 두 손에 얹혀진 이 두 쇠사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요, 억압이요, 절망의 쇠사슬이지만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바울의 두 쇠사슬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울 손에 얹혀진 이 쇠사슬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바울을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엇나가서 걱정이신 분 혹 계실까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 마음, 심령 안에 계시는 한 그 자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 마음이 어려우신 분 잘 들으세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제가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의리와 신의를 믿고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제 아내나 제 딸에게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사춘기 딸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표현은 안 해도 답답하고 옥죄는지 제가 잘 알기에 저는 자녀들에게 뭐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을 뿐 좀 신앙적으로는 그냥 방치해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불신자로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유명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날라리 친구가 있습니다. 이 부천 지역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만한 그런 아이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속을 썩였던 아이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아이가 자꾸 학교를 안 나오고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그 친구를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그 친구와 많이 가까워졌나 봐요. 나쁜 것들을 잘 배웁니다. 나쁜 모습을 배워요.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 말이 달라지고요. 어느 한날에는 집에를 안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밤에 집을 나가더니 얼마나 놀랐는지 저와 제 아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알만한 친구한테 다 전화를 해보고, 물론 뭐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부모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 있는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벌떡벌떡 깹니다. 벌떡 깨서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그런 버릇도 생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질대로라면 머리 벅벅 깎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죠. 기도할 뿐입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쁘고 착하기만 한 딸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몇 달이 갔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그 폭풍 같은 시간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아이와 아내 그리고 셋이 어디 가서 차를 마시고 좀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커피 마시고 멀리는 못 갑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기 작동에 가면은 되게 큰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이제 좀 아이가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같이 드라이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그때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울보 아내는 옆에서 펑펑펑펑 울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는. 저희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저는 하나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자녀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의 여정,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인생, 하나님 결단코 그냥 내버려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드려야 할 일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획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